예, 우연찮게 제가 다른 언론, 워싱턴 포스트였는지 어딘지 모르겠지만 중국 경제는 망한다. 망하는 이유가 아파트, 1억 빈 아파트만 이미 1억 3천만 채가 있다. 그리고 유령 도시가 산재하고 있다. 등등을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오늘 아니죠. 며칠 전에 중국 경제 성장률이 나왔죠. 성장률이 5.2% 정도 나왔어요. 미국은 3.1% 정도 나왔죠. 그랬는데 물론 GDP 성장을 말하는 거죠. GDP인데 이것도 좀 차이는 있죠. 그러니까 중국이 미국보다 좀 많이 성장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미국의 성장률은 거품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중에서 절반은 거품이에요. 절반은 거품. 이게 어떤 의미냐니까 이 얘기는 마이클 허드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똑똑한 분입니다. 마이클 허드슨. 이 사람 유튜브 검색하면은 강연이 꽤 많이 있어요. 이분하고 그리고 왕궁우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왕궁우. 이분은 역사학자이고 마이클 허드슨도 그러고 보니까 이 사람도 역사 원래 전공이었네. 역사 전공이었고 그리고 경제 쪽으로 하고 그리고 자기는 자기가 퓨처리스트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퓨처리스트. 그리고 왕궁우라는 분이고 그리고 러시아의 올로프 드미트리 올로프인가 하는 분이 있어요. 드미트리 올로프. 스펠링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비슷한 스펠링이니까 검색해보면 비슷하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컴퓨터 엔지니어인데 지금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죠. 소프트웨어 개발자, 우리랑 같습니다. 개발자인데 우리랑 같은 직업인데 지금은 주로 어떤 국제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똑똑한 친구 같아요. 아주 정확하게 얘기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푸틴이죠. 이 사람. 제가 유튜브에서 여기저기 본 영상에서 정말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정확히 이해를 하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요 사람들 몇 명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외에는 뭐별본 적이 없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경험이 그렇다는 거예요. 어쨌거나 미국 경제 성장의 절반은 거품입니다. 경제 성장, 미국 성장, 미국 행 절반 거품인데 요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 것이 뭐좀 하죠. 예를 들어서 내가 뭐 100만 원을 썼다. 100만 원을 뭐 어로 어치 상품을 구매하면 이 경제 성장이 그만큼 경제 성장에 공헌하죠. 공헌하는데 그냥 상품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신용카드로 구매하면은 더 성장에 더큰 공헌하게 됩니다. 왜냐니까 신용카드로 구매하게 되면은 이 카드 수수료가 발생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카드 이자와 수수료가 플러스가 되죠. 100만 원에 예를 들어서 카드 이자와 수수료가 만 원이다. 그러면은 1만 원만큼 더 경제 성장에 더큰 공헌하게 되고 만약에 내가 신용카드로 구매하고 연체를 했다. 그래서 연체금리가 적용이 되어서 뭐 4만 원을 5만 원을 지출하게 되었다. 그러면은 또 그만큼 더 성장이 공헌하게 됩니다. 왜 1만 원에서도 5만 원이 추가됐잖아요. 그런데 카드 빚을 아예 안 갚고 나중에 통장이 압류가 되고 뭐 재산도 뭐 경매가 처분되고 뭐 집달간이 나오고 뭐 딱지가 붙겠다. 그러면 그만큼 또더 성장하게 됩니다. 이 비용이 또다 경제 성장에 추가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이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으로 뭔가 하는 것보다는 뭔가 정상적이지 않을수록 더큰 성장에 공헌하는 것이 미국식 GDP가 되죠. 중국은 좀 다릅니다. 중국도 그런 점이 없진 않습니다만 중국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 숫자가 서로 의미하는 바가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중국의 단점은 뭐냐? 중국의 문제는 뭐냐? 중국은 곧 망한다, 망한다고 서구에서 뭐한뭐 10년, 20년째 떠들었는데 망하는 증거로서 놓은 것이 중국의 빈 아파트가 1억 3천만 채가 된다. 텅빈 아파트, 유령 도시가 뭐몇 개나 있다. 이게 이제 중국이 망한다는
전조로서 대표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이 대표적인 얘기만 다시 한번 우리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왜냐니까 이게 서구에서 생각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예요. 전화가 왔네. 잠깐만. 여보세요? 조금 있다가 삼촌이 한 10분쯤 이따 전화할게. 오케이? 서구 빈아파트 1억 3천만 채가 있다. 여기 뭐 중국 10억 명이 뭐 5억 명이 더살수 있는 집이다 라고 하는데, 여기에 의미하는 바냐가 뭐냐 하는 거죠. 건설사가 아파트를 짓습니다. 건설사 아파트를 짓고 이거 분양을 하는데 분양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분양 실패를 했어요. 지금 분양 못하고 있는 아파트 이만큼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분양을 못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은행에서 빌린 돈을 못 갚게 되죠, 그죠? 그러면 이제 부도 나는 거잖아요, 그죠? 부도 나고 파산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럼 부도가 파산하게 되면은 은행은 어떻게 되나요? 은행은 부실 채권, 은행의 부실 채권이 되고, 그럼 은행도 마찬가지, 은행도 파산 하는 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인데, 이게 중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적용되지 않느냐니까, 은행 자체가 다 국유입니다. 중국의 은행은 다 국가 소유. 중국에 뭐 은행들 많잖아요. 인민은행, 人民은행, 교통은행, 자오퉁银行이라고 그러죠. 공상은행, 궁샹银行, 중국, 그리고 대표적으로 중국의 중국은행 등등 이러한 은행들은 중국의 은행은 모두 다 국가 소유예요. 그럼 부실 채권은 누가 감당을 하느냐니까 중국 국가가 감당을 하는 겁니다. 그죠? 중국 국가가 감당을 하고, 그리고 또한 그런 감당하는 대신으로 자산, 아파트죠. 아파트 소유권도 국가로 이관된다, 그죠? 그러니까 중국은 국가 소유의 1억 3천만 채의 아파트가 생긴 거예요. 어떤 의미가 되시나요? 그럼 1억 3천만 채로 뭐할 거냐 하는데, 중국 내에서 중국 중산층 이상이라고 해야 되나? 인구를 5억 명에서 6억 정도로 보고 있어요. 그럼 나머지 13억 인구 중에서 7억은 아직 빈곤층입니다. 빈곤층이니까 아직까지 아파트 수준의 어떤 주거단지에 거주하지 못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를 하나로 치면은 새빵살이라든가 쪽방촌이라든가 이런 데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살수 있는, 빈곤층 7억 명이 살수 있는 주거공간을 이미 확보한 겁니다, 중국 정부는. 그럼 이걸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 제공할 것이냐? 소득 수준에 따라 임대료를 책정합니다. 임대료 책정. 그래서 일정 기간, 뭐 100년이면 100년, 100년간 임대, 이렇게 하는 거죠. 중국 임대 기간은 뭐 30년, 50년, 70년, 100년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100년간 임대하는 내 소득 수준이라고 따른다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100만 원 번다, 100만 원 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그럼 너는 임대료를 10만 원 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200만 원 벌면 너는 좀 많이 버니까 뭐 15만 원 내고, 그죠? 너 50만 원밖에 못 번다, 그러면 너는 뭐 5천원만 내라는 거지, 혹은 만원만 내라는 거지. 소득 수준에 따라서 임대료를 중국 정부가 결정해서 모든 국민에게, 모든, 그러니까 중국은 더 이상 한국이나 뭐 유럽이나 미국 같은 우리가 알고 있는 쪽방촌이라든가, 쪽방촌 고시원이라든가, 뭐 달동네라든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요런 종류의 어떤 빈곤층이 거주하는 슬럼가라 그래야 되나요? 슬럼가 문제를 원천 해결합니다. 이게 본질이죠.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이걸 나눠줄 때까지 아파트를 뭐 5년, 10년, 20년 동안 비워놓을 것이냐? 비워놓죠. 비워놓죠. 비워놓는다고 해서 그 아파트 어디 가나요? 그러니까 경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조금 달라요. 자본주의, 우린 시장 경제에 워낙 익숙하니까 우리는 어쨌거나 회전율이 굉장히 중요하죠. 회전율. 그래서 자본을 투입하고, 자본 투입하고, 왜냐하면 시간이 돈이잖아요. 자본 투입한 다음에 시간 이꼴 돈이니까, 이꼴 돈이니까 가능한 최단 시간 내에 투자금을 회수하는 거. 이걸 리턴 온 인베스트먼트, ROI라고 표현해요.
ROI하고 재단 시간 내에 어떤 이익을 실현하는 것, 그걸 리얼라이제이션이라고 표현합니다. 리얼라이제이션. 요게 우리 시장 경제에서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여기 익숙해져 있는데, 그러니까 5년, 10년 동안 아파트나 길이나 공항이나 이런 걸 비워놓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이해를 잘 못하는데, 중국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나중에 필요할 때 쓸 때까지 5년 지어놓고 5년이나 10년 동안 냅둬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왜냐니까 이자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한국 같은 경우는 5년, 예를 들어서 아파트 건설사가 아파트를 지어놓고 5년 동안 미분양 상태에 있게 되면은 그 아파트는 그 이자를 감당을 못해요. 대출한. 건설을 위해서 은행에서 대출했던 그 이자를 감당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 이자 개념이 중국하고 한국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5년, 10년, 20년 동안 중국은 비워놓더라도 아무 문제가 될 수가 없, 문제가 될 게 없어요. 그래서, 이건 서구의 경이로운 멍청함인데, 이거는 좀 빼고, 바로 다음 에피소드에서, 이자가 무엇인지, 왜 이자? 이자란 무엇인가? 이자란. 이 모든 오해의 본질은 이자란 무엇인가? 이자에 대한 어떤 개념. 인터레스. 이자 개념이 한국과 중국 사이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회주의 국가와 그리고 시장경제 국가에서 돈이 돈을 낳는 그런 시스템. 그 시스템에 대한 차이가 좀 달라요. 근데 비슷한 점도 있고 또 다른 점도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비슷하고 어떤 점이 다른지 그걸 다음 에피소드에서 정리해 볼 생각입니다.